사실은 형. 형도 그거 4인 1닭이 형이죠. 나 7인 2닭. 7인 2닭. 그래서 많이 좀 여러분들 해서 여기 초밥까지 그냥 많이는 안 시켰어요. 초밥에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. 아 근데 형 비글즈는 어때 요즘에? 요즘 컨텐츠 웨이 많이 좀 많이 끈끈하긴 하지. 진짜 끈끈해. 한 명 쳐냈잖아. 아 소룡이. 잠깐만 좀 너무 없어 보이게. 야 있어 보이게 그 얼음 콜라라도 그 세 개 세팅해라. 너무 없어 보인다 씨발. 7인 1닭이요. 아 근데 나 7인 2닭. 나 근데 너무 후련하다. 하세 누나 너무 좋지. 너무 오래 있어서 좋아? 너무 오래 있어서 좋아. 아 진짜 누나 미안해. 나 5분 있다 갈 줄 알았거든. 왜? 왜 누나? 아 맞다. 예전에. 아 근데 형 솔직히. 야 근데 솔직히 말할게. 그건 되게 잘못했어. 너 진짜 나쁜 새끼야. 난 나가 누나 나였으면 누나 진짜 대단한 거야. 내가 이간질 할게 그냥. 그래야 재밌어. 방송적인 그것도 나가고. 맞아. 해. 우리끼리 막 좋다고 여기서 막. 인정해. 그러면은 방송이 재미가 없어. 재미없어. 솔직히 말해봐 형. 내 쓰레기 짓이야 이거는. 서로 간에 관계가 있고 야 아무리 나는 진짜 식사를 하고 이런 사람한테 난 그렇게는 안 해. 근데 누나 제가 5분 그때 하고 갔을 때 진짜 되게 기분 더러움을 느꼈을 거야. 맞지? 이 바닥의 더러움. 저기 밖에 나와서 방송 키기 전에 아 내가 좀 더 따리수를 많이 만들어서 아 나 진짜 따리수 나 누나를 아니 그게 흐름상 그때 좀 빨리 해보내긴 했네 내가. 아 잠시만. 아 차유가 전화 받으래? 아 스포 됐구나. 차유 와요 여러분들. 그래 차유 씨발 우리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. 아 진짜. 진짜. 그래 야 우리 좀 이렇게 이럴 때는 조금 막 글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재밌게 방송하는 게 좋지 않아? 그래 너무 몸살이고 방송하지 말자. 나 어제 느꼈어. 야 유정아 어디야? 진짜 20분이나 남았어? 아니야 괜찮아 이분이 그 그분 지금 올 수 있냐고? 보성이 600만 된 근데 잠시만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20분이면 좀 많이 남았어 형들 아직 출발 안 했대 맞지? 출발 아직 안 한 거지? 오는데 좀 걸리시는 거야? 그러면은 유정아 우리 다음에 우리 둘이 할까? 그러면은? 아 그 부르셔 왜? 알았어 빨리 와 아쉽구나 코트 형이 너 되게 보고 싶대 빨리 와 아니 너 왜 이렇게 방송 빨리 하려 그래 오늘 싹 다 풀고 가야 재밌지 알았어 왜 이렇게 급해 원래 알았어 아니 그래요? 네, 유정이랑 한 게 사실은 유튜브가 두 개가 350만 150만 진짜 월클이야 진짜 월클이야 진짜 월클이죠. 예. 후라가 좀 내려라 개새끼야. 아 근데 차유 씨가 오면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. 나는 이제 보성이 그렇게 한 거 보고 나서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생긴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난 웃겼어. 그냥 솔직히 말해서 댓글은 막 심각하고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 소견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? 맞아. 나 그냥 웃겼어. 뭐 그렇게 막 저기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봐요.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크게 생각 안 했어. 근데 팬들 막 너무 야 보상 차라리 그거 내리는 게 나을 것 같다. 댓글 너무 심하다. 그래서 나도 신고한 거야. 맞아. 신고했어? 진짜. 신고했어. 야 근데 걔 완전 악성이던데? 악성이야. 보성이 형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. 연보성 씨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. 그 지랄했더라고. 아니 근데 남의 영상을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? 개새끼 아니야? 그 새끼가 왜냐면 그럴 뽕마 취할 수 있어. 왜냐면 다른 사람 조회수는 막 600회 700회야. 근데 그것만 350만 150만 그 채널에 올려가 있는 영상들이 BJ들 영상이 많아? 많아. 그런 앤거 같아. 아 약간 인방계일 쪽 그쪽이구나. 아 음료수.. 아 나 또.. 안 줬어? 뭐야 설마.. 나만.. 미안해. 솔직히 말할게. 미안해. 아 식사해 여러분. 나온다. 씨발! 야 말할게. 여러분! 말할게. 코카콜라 여러 가지 종류 캔이 있어요. 근데 씨발 이거는 모텔에서 주는 거야. 맞아. 너 어디서 납품해 오냐? 징그러운 새끼네 이거. 아니 우리 집을 가도 코카콜라 제로면 340짜리 있고 그러니까. 그런데 이거 모텔 거야 여러분. 그리고 야 백반 5,000원짜리 집 가도 있잖아. 4명이 오면은 여기다가 따로 나눠주던가. 피자는 큰 거 시키지. 와 진짜 작은 거. 스몰 시키고. 먹어. 나 맛있다. 와, 여기가 기가 막혀. 먹어. 어머니 아니야 노래방에서 이건 안 써. 노래방에서 이거 받고 이거 쓰고 2천 받잖아. 그때 어머니도 노래방 했잖아. 노래방 그래 우리 닮은 부분이 많다니까.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? 인천에서? 인천 청라에서. 그리고 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 친아버지랑 이렇게 뭐 저기 저 빠이빠이 한 지 좀 됐어요. 완전 똑같네 우리 집이랑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건 있지.
넌 태어날 때부터였어? 아니면 언제? 나는 초등학교 5학년. 아빠 잘 살다가 사업이 망했어. 아, 그럼 내가 조금 더 유복했다. 왜 형?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랑. 아, 진짜로? 빠이빠이 했어. 아, 와. 성격도 닮았다고요? 근데 BJ들 중에서 편부, 편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나요. 맞아, 맞아. 이혼이 트렌드야,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뭐 열, 지금 열 그 부부 중에 한 7쌍 이혼하지 않아? 그럼. 나도 이혼 가정이거든. 그게 흠은 아니야. 아, 진짜로? 아, 누나도?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근데 그게 흠은 아니야. 진짜 이거 알아둬야 돼. 보성이 깔 때 그런 식으로 까는 건 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너무 세게 까더라. 나 얘 정신적으로 정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. 제주도 방송 보면서 와 저렇게 까인데 방송 진짜 하는 것도 대단하다. 맞아, 근데 나 솔직히 맞아. 이런 말 해도 돼? 나 지금 이런 거 생각 안 했거든? 너 때문에 씨발 다 생각나는 것 같은데? 뭐 어떤 게? 뭐 패드립이나 이런 거? 아니 잠깐만. 아니 나 너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형이 약간 나를 그거를 상기시키네 이거를. 자극하네. 아 근데 나는 공감 능력이 발휘해야 돼가지고. 아, 공감, 나도 발휘심 안 좋을 때 많았잖아. 맞죠. 근데 요즘은 제일 잘하지 방송 정말. 아이 아닙니다. 근데 진짜 비싸다. 커트도 나락 갔을 적에 머리 밀고서는 새로 태어났잖아. 그렇지. 한초자로. 그렇네 진짜 둘이 비슷하네. 근데 그때 형 나락은 아니었지 않아요? 나 그때 뭐 나락이라기보다는 아니었어. 애매했지. 왜냐면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이제 조금 방송하는 게 시원찮았으니까.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말이 많아가지고 아프리카가 더 좀 하기 힘들더라고. 나 유튜브에서 왔잖아 여러분들. 네, 맞아, 예, 맞아. 4년 쉬다가.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다혜님이 신현수야. 나도 이번 여기서 뽑거든요. 근데 그분은 형 아예 그냥 정직원이지. 그렇지 그렇지. 그 뭐 어떻게 나온 지금 우리 두 달 반 넘었어. 이제 거의 세 달 동안 이제 같이 합숙 하는 거죠. 예. 얘가 집에 안 가요. 같이 살아? 말도 같이 살아. 같이 살아.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집 와봤잖아. 랄프님도 같이 살아? 셋이서 같이 살아. 아, 난 진짜 좀 그럼 둘이 막 사내연애 막 이런 것도 전혀 우리가 없다? 그게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남녀 관계로서 그런 게 있다. 남자 둘 여자 하나라서 가능한 거고 만약에 나 혼자 사는데 다혜랑 둘이서만 산다. 이거는 약간 좀 그럴 수 있지. 와 진짜. 그럴 수 있지. 야. 랄프 바로 옆방이 또 다혜 방이고 랄프가 또 여자친구 보러 갔어요 오늘. 저 혼자 왔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남녀 간에 그런 건 없어요. 야 예. 근데 진짜 대단하다. 아 근데 나도 이번에 나 이런 생각이 들어. 진짜 여자 정직원을 뽑을지 아니면 여비서를 뽑을지. 비서 뽑아? 이번에 나도 뽑아. 같이 데리고 살면 넌 큰일 난다. 그래 너는 좀 너 술 먹고 술 먹고 나면 난 무조건이지. 난 무조건이야. 안 돼. 솔직히 말할게. 난 무조건이야. 당연하죠. 저는 같이는 안 살죠. 나도 매니저랑 그치. 사는데. 둘이 사는데. 뉴스 나온다고요?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저도 다음 주에 뽑을 것 같아요. 이제 왜냐면 공지 쓰고 신청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. 근데 콜록 다이어트 중이에요? 나 먹어요. 먹어주세요. 예. 근데 나는 그게 있어. 좀 약간 일반인이 좋을 것 같아. 아 진짜로? 왜냐면 다이도 일반이잖아. 아 근데 그분은 방송을 존나 재밌게 잘하잖아. 맞아. 나는 티키타카가 잘 되니까. 그래 사실 유튜브에도 거의 다이 영상이 진짜 칠알이에요. 진짜로. 이 정도로 많이 올렸는데 일반인이 좋은 점은 그거야. 뭐? 풍이 안 새. 그렇겠다. 통도 안 세고 여비제이는 여러모로 굉장히 진짜 좋죠. 그렇겠다 진짜. 아니, 최근에 이제 뭐야 지코 형이랑 방송한 것도 봤었는데 네. 어떻게 또 지코 형이랑 또 열심히 또 앞으로 할 건가요? 둘이서는 왜 이간질이 생긴 거야? 몰라 둘이 그냥 존나 친하잖아. 둘이 존나 친한데 옛날부터 스타 사관학교 할 때부터 이간질이 존나 심했어. 아니, 그냥 진짜로. 그런데 이제 이간질 좀 없어지고 지코 형이랑 여러분들 그냥 진짜 재밌게 다음 주에 염코 그거 함정하거든요? 네, 오랜만에. 근데 지코 형 이제 진짜 팝이 그거 봤나봐요. 아, 진짜? 진짜 공방 엄청 많이 하시고, 여러분들. 근데 그만하던데요? 연보성 코트 팝이 받는 거 보고 존나 부들부들 돼갖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. 약간 그 말 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그 형은 마흔이 넘었잖아. 애 같아 한 번씩. 아직 애 같아. 그 나는 그 형을 항상 보면 난 유태호 씨라고 비교하는 게 소년미가 있잖아. 마흔 살인데 지코 형은. 그 약간. 맞아. 근데 누나랑 지코 형 이제 진짜 그냥 서로 그냥 나. 연락은 안 하지 누나. 서로 이제. 누군데? 그래. 아우. 안 맞으면 말해야지. 아, 그냥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거지. 진짜? 누나 가는 길은 무슨 길이야 대체? 난. 햇빛을 보고 싶어. 내가 봤을 때 누나 반자 살아 누나 지금? 누나 가는 길은 시골길 같아.
어, 나 그냥 시골길로 잔잔하게 가려고. 그래도 참 나는 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BJ 진짜 많잖아. 나 그래서 예전에 합방했던 BJ 요즘 근황이 어떤 거 찾아봤대. 방송 또 접었어요.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는 게 대단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. 위치를 떠나서 저 사실 진짜 저 요번에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? 뭐요? 와 이거 방송 진짜 인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. 막 그런 생각 막 불현듯 드는 거야 진짜로. 아, 근데 그건 아니야. 난 왜냐면은 내가 위치가 떨어지고 시청자 수가 안 나온다 그래도 BJ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다. 어. 그거는 팬들의 이간질일 뿐이고. 어, 그치. 그렇게 우습게 어. 생각 안 하지. 아까 내 우습게 소리로 K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거 좀 찐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기려고 한 얘기고 BJ들끼리는 절대로 무시를 안 해. 왜냐면은 어, 맞아, 맞아. 그 누구도 위기를 느껴봤기 때문에 어, 그럼, 잘 되겠지. 역시. 잘 하겠지. 아, 이런 마음이지. 보성이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너 또 그지랄 난다. 어? 알겠지? 왜 시청자 수 그런 걸로 저기 내 위치를 그렇게 하려 그래? 그런 거 절대 없지 나는. 조립이죠? 진짜로. 누나 근데 그때 기분 참 더러웠겠다, 그지? 뭐 아까 5분? 5분 나왔어. 근데 누나 내가 뭐 사진 따지려 이런 건 우리 막 맨날 근데, 옛날부터 하는 어. 티키타카여서. 근데 나 그래서 좀 약간 속상하다가 아니 그래도 보성이가 그럴 애가 아니자고 딱 방송 켰는데 그거 있지 옆에서 어 어떡해 불쌍해 어떡해 막 이러니까 그러면 더 열받아. 어, 되게 막 갑자기 왜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잘못했다고 얘기한 줄 알아? 네. 면회 가줬잖아. 아, 면회 가준 사람들은 기억. 저녁 날도 왔어. 그럼 저녁 날도. 저녁 날도 왔어. 저녁 날도 그래. 왔어. 아 이제 핫세 누나랑 예린이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최고지. 난 못 잊지. 어 정말로. 근데 보성이가 사람을 두루두루 다 챙길 순 없어. 왜냐면 인싸 기질이 굉장히 있어. 맞아, 맞아, 왜냐면 맞아. 친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. 어,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챙길 수 없잖아, 네가. 난 그래서 너가 어쩌다 보면 약간 서운함을 줄 수도 있지. 근데 맞아. 보성이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. 인정? 그렇지. 아, 형 말 되게 역시 날 잘한다. 알지. 왜냐면 너랑 나랑 기질이 같아. 진짜? 나는 억누르고 있고 어. 나는 너를 보면서 거울치료를 하는 입장이고 너처럼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. 왜냐면 사람이 기질이 같은 사람끼리는 어.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보성이가 많은 BJ들한테 거울치료를 되게 잘 시켜줘. 얘 생리할 때 보면은 아 내가 나도 생리할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. 아, 진짜 많은 아, 그 BJ들의 표본이 되는구나. 내가 방송이 잘 안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 탓을 하게 되더라고. 맞아. 그러니까는 나도 어제 진짜 위기였거든. 코트 웃겨라 하는데 존나 재미가 없는 거야. 7000달에 딱 찍고 이제 순항하려고 하는데 7000달에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안 되겠다. 금단의 컨텐츠 뭘로? 약발방을 꺼내야겠다.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웃음 주고 해가지고 잘 무마시켰지. 아니 코트 형은 근데 여러분들 밤에 형 원래 주식할 때가 밤이에요? 나 11시부터. 와 근데 요즘 시청자 수 존나 많아. 밤에 말이 안 돼. 빈집이야 빈집. 에이 아니죠 형. 나 형만의 그게 존나 탄탄한 것 같은데. 얜 근데 진짜? 말빨이 진짜 좋아. 아 제일 재밌죠. 정말로. 그리고 나는 이제 카페를 하니까 카페를 하니까.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형?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가 불모지 시절이었어요. 진짜.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방송한 사람이 진짜 한 3-4명밖에 없었고 유튜브 스트리밍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너무 자괴감 느껴지더라고. 내가 무슨 유배지와 가지고 진짜 고통받는 폐간 수련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바로 내 썸네일을 바로 옆에 보니까 기린이 있어. 동물원에 기린 CCTV가 있는데 그걸 4만 명이 보는 거야. 내 방송 좀 와달라고 영어로 치고 싶은 거야 진짜로. 그 옆에 또 독수리가 있고요.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때 진짜 막 진짜 천딸이 막 이러니까 그래서 와 이거 팬들을 좀 모아야겠다. 그때부터 이제 노래하는 코드 팬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와 이제 했죠. 좋다. 지금 거의 커뮤니티 수준 10만 명 됐어요. 하루 몇 명 들어와? 이번에 사실 철구랑 외질이 또 내 카페에 또 해줘가지고 방송에서 또 하더라고. 팬코 보듯이. 그래가지고 철박이도 유입 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재밌겠다. 하루 유입은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. 대박. 귀여운 사람이? 네이버 대표 카페로 됐었어요. 대박이다. 나보다 위가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우악군님. 우악군님 다음 바로 나. 대박이네. 근데 얘네 카페에 재밌는 글도 되게 많이 올라와. 나도 한번 봐야겠다.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어. 그럼 요즘 사진은 누구랑 제일 친해? 나 히밥이랑 야루미. 맞다. 누나도 진짜 그런 누나는 참 그 의리가 대단한 것 같아. 난 보면은 누나 진짜 의리녀지. 나는 어디 가서 핫세 누나 뒷담 깐 사람 한 번도 못 봤어. 진짜 안 좋은 얘기 들린 적 한 번도 없어. 진짜로.
그럼 그럼 왜? 난 많이 써갖고 주변에. 아 근데 그런 거 알지. 뒷땅이 아니라 그 일방적 욕. 어. 일방적 욕 여러분들. 어 진짜 그냥. 어 뒷땅은 아, 누나 뒷땅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. 근데 나 어떻게 관계 유지를 잘해? 어? 보면은 다 너무 친한 것 같던데. 아니야 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나 너도 좋아하니까 너한테도 잘하고 보성이도 좋아하니까. 누나 지금 솔로야? 응. 아 진짜? 응. 야 빨리 누나 좀. 누나 왜 이렇게 솔로야? 나 근데 아직 결혼하고 싶은 생각. 시간이 없어. 아깝지 않아 누나? 아니 난 안 아까워. 나이 더 먹기 전에 빨리 연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. 더 이쁠 때 지금 어쩌면 저 리즈 시절이야. 그래. 근데 만날 사람이 없어. 누나 BJ 만나야 돼. 누나 기준이? 아니 남자를 만나야 돼,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. 기회가 없어? 밖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? 나 밖 안 돌아다녀. 아 집순이에요? 아니 보니까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기도 하고 뭐 먹으러 다니고 그러던데. 방송이지 방송. 다 방송이다. 방송할 때 남자가 눈에 안 들어오나 보네. 그치 방송할 때 어떻게 뭐 방송인데 옆에서 이렇게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. 누나 그럼 보성이랑 나랑 둘 중에 이제 남자로서 봤을 때 누구? 아 진짜로 나 상처 안 받아 이런 걸로. 나도. 근데 세상에 이 두 명밖에 없어. 두 명밖에 없어. 아 누구? 자살 금지. 난 차라리 난 죽음을 택하겠어 그거 금지야. 아, 아 자살 방지. 어 알겠어. 너랑 보성이 둘 중에는 코트지. 보성이는 일단 나는 남자한테 좀 이렇게 감싸움을 받고 싶은데 저 새끼는 뭐만 하면은 맨날 자. 아 안 먹어. 반차 나 마태가리 존나 없네. 어 그동안 음식 안 배우고 너 뭐 언제 그랬어? 아 누나한테 그럴 것 같다고? 그럴 것 같다고. 그리고 방송 끼고 아 여자친구가 와. 음식 키우는데 안 먹어. 씨발 너 존나 가서 이런다고? 방송 끼고 정치질 존나 할 것 같아. 와 흑새 누나 진짜 여러분들 누나라고 다 요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진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와. 진짜 밥 먹고 결혼해요. 그래서 정치질 오지게 해가지고 나 혼자서 막 화장실에서 막 울고. 저 여자친구한테 정치질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. 방송 켜서. 아 진짜로. 나중에 결혼하면. 아 맞아. 난 다 감싸 안으며지. 우리 둘 다 사실 좀 진결했었잖아요. 어 맞잖아요. 작년까지는. 어 맞아 했죠. 느낀 거 있나요? 보성 씨는? 느낀 거요? 네. 저부터 얘기하자면 네. 저는 그거예요. 뭐 다시는 찡결하면 안 되겠다. 아. 나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고 뭔가 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솔직한 모습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. 네. 팬들을 이제 생각한답시고 네. 개짓거리였어. 그게 아주 패착이었던 것 같아. 왜? 아, 난 다시는 안 하고 싶어. 아 진짜? 어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자가 하자고 하면 할 것 같아요. 아 또? 어, 아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. 근데 난 또 티가 나서 어예 어. 역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. 아 난 그 왜 실수야 실수 아니지. 근데 접으셨어? 아니 지금 은지는 좀 뭐 방송 막 해도 개인적인 일 있어서 좀 쉬는 것 같은데. 아니 가끔 켜. 가끔 켜. 그게 있어. 둘이 만나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한쪽이 안 되고 한쪽이 잘 되고 그래 버리면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진다. 아. 네가 파괴했다. 어 저거 어 연보선이 연애하고 저렇게 된 거 봐라. 이러면서 또 이간질을 해. 아 맞아. 근데 이간 아닌데 여러분들 진결보다는 뒷결이 최고긴 해. 많을 거야 지금 뒷결 하는 사람들 엄청. 그치 어. 많지. 그치 많지. 많죠. 그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죠. 보성아 콜라 근데 더 없어? 어, 사이다밖에 없네. 아 진짜. 아 잠깐만 또 나 연맥이려고 막 콜라 있는데 봐봐 여러분들 아니, 봐봐요. 여러분들 와 잠깐만 또 영크루즈 이미지 또 싸네. 진짜? 나 봐봐 콜라랑 사이다 반반 섞어서 먹잖아. 이거 얼음이 양이 너무 중요한데 많아. 보성이한테 보성아 사이다 하나 더 줄 수 있어? 콜라 하나 더 줄 수 있어? 아 줘. 아, 말을 뭐, 못하겠어. 아, 눈치껏 아, 이렇게 해가 칵테일 마냥 먹어. 여러분들 저 영크루즈 위에는 콜라 많아요. 아래는 사이다. 이게 얼음이 많아서 있어 보이는 거지. 그럼 나 사이다를 더 줘. 아 진짜 너 많이 먹어 누나. 어. 아이 전 진짜 여러분들 하죠. 같이 섞어서 먹어봐. 먹을만해 누나. 나 왜 너가 폭탄 좀 안 되나 했다. 형 코드컵 나와요 이번에? 나가지. 오 진짜? 근데 형 배그 실력 어때? 근데 요즘 배급 여비제이들이 핫하더라 요번에. 맞아, 진짜 맞아, 진짜 이쁘신 분들이 진짜 많아. 맞아 맞아. 나는 어찌됐건 그래도 좀 코드컵 나가서 네 좀 나는 그거예요. 좀 게임하는 여비제이 분들은 내가 친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아 콜라 많잖아. 맞네. 많아. 아 진짜 콜라 많아. 와 탄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나 진짜. 와 난 좀 그런 관계들이 좀 생겼으면 해서 배그 막 BJ랑 친해지고 맞아 그게 좋아. 진짜 나도 롤 BJ랑 친해지려고 롤 했다가 좋댔잖아. 근데 많이 친해졌어요 사실은. 예.
아니 근데 나 이런 신나를 입으러. 어. 너는 왜 롤을 하면 너는 프로게이머잖아 스타. 롤 하면은 왜 시청자가 안 보는 거야?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거야? 그게 내가 봤을 때 누나 그게 있어. 얘가 이제 그 가지고 내가 아까도 이제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보라 쪽으로 이제 보성이가 캠 켜놓고 이런 썸네일 사람들은 원하지. 어 맞아 맞아. 롤 픽창이 나오고 저 족 같은 저 씨발 족 같은 바탕화면 파란색 윈도우 기본 저게 나오면 존나 짜증 나거든. 맞아. 입장에서. 맞아. 난 그래서 아예 롤 자체를 안 해버렸어. 사실 해봐 너 느꼈지. 네가 뭐 군대 안에선 네 속으로 막 생각하고 제2의 괴물지를 꿈꿨지. 컨텐츠를 어. 몇백 개 쓰고 어 연물지를 꿈꿨지만 결론은 뭐야? 800달이잖아. 그러니까 아니 나 진짜로 보성이한테 보성이가 잘나서 한 얘기 아니라 맞아 맞아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이게 거예요. 이게 팩트야. 나도 네. 이번에 깨달았잖아 완벽히. 하지 마 절대 하지 절대 말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맞아요, 하면서 맞아.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. 무드컵 막 이런 거 해도 우리가 잘하는 거를 접목시켜서 해야지. 그냥 순수 게임만 하면 이거는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더라고. 맞아 맞아. 네. 여러분들 이거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? 그치 내 팬들은 이런 걸 좋아하죠. 뭐 같이 뭐 합방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. 그리고 나도 그게 제일 행복하고 솔직히. 어 나중에 또 연말 되고 하면은 네. 이 얘기 웃으면서 풀면서 다사다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아 맞아, 맞아. 많이 배우네요 진짜 코치형한테. 너무 좋은 형이야 근데. 솔직히 방송을 제일 잘하잖아 진짜. 철구님도 맨날 칭찬밖에 안 하잖아. 연고야 100대 300달이 되는 안 깨달았냐. 철구가 너무 내 걸 다 가져가서 좀 짜증나. 왜? 내 카페 탐방하는 것도 다 가져가고. 진짜로? 보성아 헤드폰 끼고 박자만 시작하자. 약간, 코트가 너무 살인다. 둘이 약간 방송 포맷이 비슷해져가지고 네. 어,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. 예. 아니, 누나 그 밥상 콘텐츠는 그럼 이제 몇 번씩 하는 거야? 나 한 달에 한 번.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제 주말마다 맛집 탐방해가지고 그때 이제 노쇼 특집으로 연보성 용능 해줘. 아 진짜로. 응응. 나 용능 형이랑 케미 좋아. 형 아침에 하는 거 준나? 아니 낮에. 연보이 시키야 학생 누나 소고기 사준다며 달칸 덕시 뭐냐? 아 소고기 사준다 했어요? 또 나야? 야 소고기 나 사. 사주지 여러분들. 아 다음에 진짜 사줄게. 그 영천영화 가자 누나. 청담 25나 나랑 한... 갔었지 한번 누나. 아, 안 갔는데? 영천영화 어. 한번 갔었잖아. 아 갔었다.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. 나 청담 아, 25 안 가봤어. 데려가줘. 아 진짜 내가 사줄게. 응. 야 근데 거기 아껴 먹어도 20만원 이상이더라. 어 존나 비싸. 존나 비싸. 존나 비싸. 존나 비싸. 어. 아니 근데 형은 요즘은 그럼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철구님? 나 그냥 나 친구가 없어. 아, 왜 그래? 아, 근데 요즘 많이 변했잖아. 형 많이 다가가고 이러잖아. 또 술도 좋아하잖아. 친구가 없어요. 없는데 그나마 지금 제일 친한 게 철구지. 아 그럼 형은 진짜 낙이 뭐야? 그래서 BJ는 방송하는 게 낙이긴 한데 사실은. 나 그래서 사실 방송 10일 동안 쉬면서 EBJ 저 BJ 보면서 좀 약간 술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. 철구는 어, 진짜로? 절대 못 냄. 안 되겠더라. 왜? 늦바람 들고. 연보야 그래도 어, 좋은 자세다. 약간 내가 이대로 군입대전에 어. 연보로 돌아가자. 그래서 그냥 인천에서 그냥 철구 한 번씩 보고 커피 마시고 그냥 이렇게 봐라. 얘기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. 저는 그냥 솔직히 이번에 그 지코 형이랑 오랜만에 술 먹었잖아요. 끝나고 뭐 지코에서 한 잔 더 했어. 딱 그 생각 들더라. 아 이 길이 맞아 내 길이었지. 오랜만에 강남에서 먹으니까 좀 좋더라. 아 연코. 아 그 강남에서 또 그 강남에서 먹는 또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. 그치. 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좋았더라고요. 어, 예. 방송 끝나고 술 한잔 하고 싶긴 해. 요즘 난 진짜로. 그죠. 방송 끝나고. 아 근데 사실 보라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합방이잖아요. 합방하고 이렇게 재밌는 캠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영콘 난 진짜 재밌거든. 지코도 재밌어하고 팬들도 좋아하는 분들 많아서 그래도 그 조합을 이간질로 이제 깨서 하나 생겼다는 건 나한테 무기지 엄청난. 이제 더 많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들. 그게 일단 너무 좋아. 영코는 전에 워낙 또 이렇게 화제성이 있었으니까. 아니 나 어제 술 먹는데 영호 이제 군대 가잖아요 내일. 납견이가 나한테 컨디션 사면서 주는 거야. 형 저 납견인데 형 지코에는 월요일 한다면서요. 저 진짜 기대할게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컨디션 챙겨줬다니까. 나랑 도맨한테 감동받았어. 괜찮네. 야, 나 있잖아 나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예린이랑 방송 없이 강릉 놀러 갔거든. 어. 그래서 우리 둘이 그 펜션을 잡았어. 그래서 이제 펜션 딱 키바 들어갔는데 거기 카운터 분이 어 저 연박이에요. 아 진짜? 연박이는 뭐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요. 많아요. 그때 보성이가 한창 예린이랑도 합방 많이 하고 나랑도 합방 많이 할 때 그때 방송 잘 봤다고. 근데 예린이 누나 나한테 삐진 거 있어? 어?
아니 근데 예린이가 요즘 방송을 이제 아예 안 하려는 거지. 아예 이제 BJ들이랑 연락을 안 해. 내가 좀 잘못했나? 뭔가 그런 걸 느꼈나 봐. 방송할 때만 연락해. 아주 아프리카 쪽에 들어와가지고 방송 잘하고 합방도 하고 좀 뭔가 그런 친구들 있어. 보면은 합방에 딱 나온 친구들 보면 막 떨고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 있어. 네. 보면은 사람이 여린 거야. 맞아 맞아. 여리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합방도 다니고 하는 건데 뭔가 이 바닥에 현실을 깨닫고 환멸 나가지고 그냥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는 진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 있어. 진짜 안 보더라. 맞아, BJ도 맞아, 존나 맞아. 싫어하게 되고.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차유 오면 우리 뭐 해야 돼? 차유 씨 오면은 뭐 얘기하면 되지. 아, 얘기하면 속도하면 되죠. 그게 겁나 컸잖아. 화제성이. 화제성이 컸죠. 그거를 여러분들 좀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. 그래. 오해도 풀고 싶어. 사실. 그래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래. 그분 심정도 물어보고 싶어. 딱 그거 유튜브 올라갔을 때 와 진짜 작 같다. 이거 봤어야 됐네.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지 약간 어떤 기분이었는지. 잠깐만 어딘지 한번 물어볼게. 근데 나는 그거 예전에 한 번 당했거든. 그렇게 안김 당하는 거. 아 진짜 보통 됐어? 근데 보통 술 먹으면 좀 힘이 세진가 봐. 힘 진짜 세. 여자 좀 족 같겠다. 그냥 한 번 포옹하자 했는데 진짜로 약간 몸에 피를 다 쥐어짜듯이 자신의 몸을 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술 먹을 때마다 발정이 나는 거네.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순수 발정이네. 시청자 되게 많이 보고 있었네. 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. 왜 그런지 알아? 왜? K보다 내가 시청자 더 많아. 여러분들 이렇게 순수해서 감사합니다. 담아놓는단 말이야. 예, K보다 시청자 많아서 너무 좋네요. 예 여러분들. 근데 방송 잘해가지고 잘 풀었잖아. 그지? 아 최고의 형이지.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그 아 솔직히 슬기로운 패급 생활 딱 보면서 딱 보면서 얘기했지. 아 씨발 저건 진짜 내가 가야 되겠다. 군필인데 패급이잖아 내가. 솔직히 인정할게요. 그러면서 이제 미필드 데리고 라데시랑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아. 윤종이랑 영크루로 그죠 여러분들. 포항공 5월에 한번 가야죠. 진짜 솔직히 내가 패급 대장인데. K가 근데 방송 기획을 잘했더라 보니까. 잘했어. 나도 가고 싶어. 아니 그거에 세팅이 그 형은 돈 넣은 게 말이 안 돼. 아 진짜? 그 형은 진짜로 아 형 나 어제 스트님 봤어요 잠깐. 영호랑 완전 절친이야. 근데 와 너무 사람이 괜찮으신 거야. 오늘도 별풍선 막 아 저 쏴줄게요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막 몇만 개 쏴주신다 쏴준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애들이 막 쪽지 보낸 거야. 뭐라고? 스트님한테 연보성한테 별풍선 쏘지 마세요. 진짜? 진짜 저 새끼한테 쏘지 마세요. 그러면서 저 이런 협박성 쪽지 받아요 부성님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여리시더라고 막 하는데 너무 그게, 좋으시더라. 그렇게 쪽지 보낸 게 아마 내 팬들이었을라나?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. 아 근데 나는 그래. 아 단톡이다. 여러 방에 수트님이 이렇게 풍선을 품앗이를 하시는데 네. 유독 네 방만 안 가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수트님한테 카톡으로 난 개인적으로 카톡 나오잖아. 수트님 사람 볼 줄 아시네요. 척척 안 할게요. 솔직히 말할게요. 물론 엄청난 부자지만 나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막 누구한테 막 돈 구걸 안 하잖아. 사주 싸고 살 자리에 있으면서 내 색은 안 했어. 근데 막 다 열혈이시더라고. 태경이 형 방도 근데 솔직히 왜 저 방은 안 오세요? 뭐 여기까지 왔지.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술 하고 막 되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근데 영호가 한마디 하더라고. 근데 보성이 형 현민이는 척척하는 거 형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다가 짠하다가 제 방송 좀 놀러와 주시면 형 귀여워 보였나 봐. 아 그래 귀여웠게 보셨나 봐. 아 근데 동생인데 형 같더라고 되게. 아 너한테도 동생이야? 나 영호랑 친구잖아요. 92년생이시니까. 아 맞아 맞아. 근데 너무 아무튼 오늘 너무 또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진짜로. 네.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코트 형도 이제 팝이 되고 막 그런 귀인 분도 만나고 다혜님도 오고 지금 방송이 완전 지금 완전 형 유튜브도 그렇고 상승세 아니에요? 근데 조만간에 이제 좀 여기서 좀 이제 교체나 아니면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? 다혜님을?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. 왜냐면 또 너무 같은 그림이니까. 아 진짜? 또 새로운 것도 해야지. 나 사실은 코트콤 다시 하고 싶어. 코트콤? 코트콤이라고 이제 예전에 그나 이제 연애 하던 시절에 그때 재밌었잖아. 어디 그 유튜브가 너무 잘 됐었어 그때. 예. 그래서 하루 올리면은 이제 막 일주일 뒤에 보면 막 40만 50만 됐으니까. 그래서 난 그 코트콤을 다시 좀 하고 싶긴 해요. 아 근데 그럼 우결해야 되잖아. 그렇지. 아니 아까 씨발 진결 안 한다며 말고 우결만 전략적 제휴 있잖아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써야지. 헤어지고 아무리 서로 사이가 곱창나도 영상 내려달라고 하지 않기. 아 근데 형은 어떤 스타일 좋아한대?
나 궁금해. 형 몸매충이야. 극 몸매충이야. 그래, 나는 몸매충. 나는 하세 누나 같은 스타일 좋아해. 근데 누나 몸매 진짜 이뻐. 비율이 좋잖아 누나. 누나만 아니었잖아. 아 이미 사귀었어. 진짜로. 하세 누나가 형이랑 안 사귈 것 같은데. 아 인간. 그러니까 비자들 있어. 김범준도 그걸 노래하는 누나, 것처럼 뭔지 알아? 여자 내가 다 꼬신다. 얘네는 내가 꼬시면 넘어와. 이거 비자들 누나 이거 똑같지 않아? 너나 좋아했잖아. 어? 뭐라고? 너 좋아했잖아. 아 말. 얘기해줘. 아 누나. 너는 안 좋아했어? 뭐야 이거. 뭐야 나 빼고 뭐야 이거. 아니 우리 둘이 약간 예전에 방송하면서 어 너무 뭔가 새벽에 누나를 방송한 적 있어 둘이? 어 뭐야? 새벽에 누나를 보러 강남 갔어. 그래가지고 뭐 영천연화 들렸다가 이제 차 안에서 얘기하면서 오는데 와 그때 감성이 너무 좋았던 거 같아. 방송 끄고? 아니 방송 끄고 소라 방송인데 무슨 방송을 꺼. 아 진짜? 야 방송 끄면 나 말 한마디 못해 여자한테. 아니 둘이 1대1? 아 근데 내가 말할게 여러분들. 내가 딱 말할게요. 둘 중 하나는 사심이 있었던 거야. 왜냐면 코트 형 같은 사람이 여비제랑 그냥 1대1 소고기 먹방 사실 잘 안 해. 맞잖아. 아니야 그때 당시에 계속할 때였어. 아, 그, 아, 그, 미쳤어. 쌓이고. 아 그런 컨셉이었구나.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그 여자 무섭다고 막 울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누가? 그 친구가 이제 피나라는 친구인데 그 아, 나 본 것 같아. 그거 아, 형 연기 아니야 진짜요? 춤 존나 잘 추잖아. 그리고 또 아니 처음에 좀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 그 준수 형 좋아하는 애 피나. 맞죠 여러분들? 맞아. 동방신기패. 어. 와 1일 준수 퀘스트 달성. 아니 잠깐만. 아 나 이거 의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. 오늘은 안 나올 줄 알았다. 아니 진짜 동방신기 준수 형이 광팬이야 그분이. 동빠야 예전 닉네임 동빠야. 아 이거 진짜 1일 준수 퀘스트 했는데. 근데 형 나 그거 봤어. 형이 고백했잖아. 내가 꽃다발도 선물해줬어. 그 연기 아니었어? 아니 시트콤 아니야 진짜로. 아니 근데 좀 찐텐이 있었어. 진짜 찐텐이 있었어. 나는 좀 약간 좀 순해 보였어. 왜냐면 내가 좀 분위기에 좀 약해요. 예, 그때 이제 막 벚꽃 피고 막 되게 좋을 때여가지고 그치. 하루 야무지게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 고백하면 넘어오겠다. 내 나름대로 이제 머리로 계산을 한 거야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갑자기 울더라고. 아 씨발 근데 나 그때 느꼈어. 꽃 받고 우는 여자 처음 봐. 아니 뭐야? 그때 느꼈어.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좀 약간 최민식 느낌이었어. 악마로 왔다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. 장경철 느낌으로. 장경철 느낌. 어떻게 해나 봐봐. 내가 그거야.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쿨한 척 한다고 찐따들이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. 이제 나랑은 어때? 라고 물어보니까 뭐가 어때요? 뭐가 어때요? 사실 이 말 나오면 안 해야 돼. 뭐가 어때? 이 말 나오면 안 해야 돼. 1대1 방송하다가? 근데 형이 좀 좋아하는 거 그분이 느꼈을 거 아니야. 그치. 뭐가 그래가지고, 어때요? 오빠랑 오늘부터 좀 만나보는 거 어때요? 좀 알아가야죠 라고 하는데 아니 난 똑같을 거야. 난 그리고 사실 뭐 너한테 상남자야? 난 너한테 이렇게 공들인 시간이 아까워. 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. 받아줄 줄 알고 갑자기 눈물에 눈물샘에 눈물이 맺혀요. 우는 거야. 또르르 떨어지는 거야. 너무 창피한 거야. 가. 인사도 하지 말고 가. 그래서. 근데 갔어? 오빠. 갔어. 갔는데 집에 가갖고 이제 이게 이제 뭐 퍼진 거야 일파만파.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페북에도 퍼지고 난리 났었거든 그때.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방송 켰는데 아 그냥 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부담스러웠어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야. 채팅창에서 걔가 또 춤 잘 추잖아. 잘 추죠. 트월킹 쳐줘. 울다가 갑자기 눈물에 트월킹을 치더라고. 빵딩 야무지게 흔들더라고. 아, 네. 솔직히 말할게. 이거 멘트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야. 솔직히 상속자들 그냥 이미 놓은 거잖아. 내가 너 뭐야 그거네 그래. 여러분들. 아니, 난 그때 느꼈어요. 네.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아무나 좋아할 수는 없죠. 근데 형 내가 봤을 때 형이 진심으로 안다. 그러니까 방송 켜서 나가가서 그래. 여비제이는 방송 끄고 하는 걸 아 이 오빠가 이게 진심이구나 하고 그런 거 아니야? 방송 끄고 하면 더 미친놈으로 보지. 진짜 미친놈으로 보지 맞지? 아 그치. 방송을 이용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래,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야. 방송 끄고 하잖아? 진짜 장경철이야. 진짜 무서워. 진짜 찐텐으로. 나 여태까지 악마를 보았다였어? 그래서 안 됐구나 내가. 연마. 아 그랬구나. 내가 사실 근데 이전이 지금 이 머리 스타일로 내 이 머리 스타일로 딱 이 얼굴로 가서 나는 좋아해라고 고백하면 잘 될 수도 있어. 아 진짜 귀엽잖아. 마오쩌둥 느낌 나. 마오쩌둥 돈 많은 느낌 나잖아. 약간 절대자 느낌 나. 말 거역하면 약간 안 될 거. 나 문득 나 이 머리 보면서 나 이마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씨발 왜 이렇게 넓어? 아 근데 형 근데 나 진짜 요즘 느낀 거예요. 성태 지금 좀 많이 아프죠. 몸 관리 진짜 해야 돼. 형도 운동해요?
난 운동 안 하지. 절대 안 하지. 근데 해야 돼. 나 그래도 네. 사유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PT 받고 하니까 내 유연성이 개쓰레기더라고. 아예 막 이런 거 중심 못 잡는데. 맞다. 우리 팝이잖아. 그 철구랑 같이 가자. 철구랑 나랑 그 저 그 팝이 혜택 그거잖아. 뭐? 건강검진. 어? 그거 같이 가자.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거. 같이 어. 가자. 어 좋죠 좋죠. 맞아. 방송 끄고 가야 돼. 어 방송 끄고 가야 돼. 어, 좋다 좋다. 끄고. 아 철구님도 해야 돼. 나도 해야 되고. 나도 이제 슬슬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한번 검사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. 근데 좀 두렵긴 해. 병원 가고 그런 존나 무서워. 어. 그 자, 응급실 가잖아요. 존나 무서워. 누나 왜 웃어? 미용사 아저씨 생각 난다. 피해 누가 박치기 공룡이라 저만한테. 아 파키케팔로사우루스. 뭐라고? 파키케팔로사우루스. 아, 이 형 이런 거 어떻게 알아? 아, 내가 봤을 때 이 형도 지식이 좋대. 아, 나 잡지식. 어, 나랑 비슷해. 나는 약간 어떤 분야인 줄 알아? 제버회가, 역사, 어. 현대사 막 이런 거 알지? 맞아, 너 포머스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어,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알더라. 게, 난 게이머 NBA 막 이런 것도 어, 알고. 그게 취미인데 이 형은 막 뭐 곤충 막 이런 거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런 걸 어떻게 알아? 어.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닮았네. 내가 좀 박치공룡 느낌 나네. 아니 그러면 보사가 머리 안 자르면 안 돼? 아 왜? 아 진짜 존나 재밌어. 야, 그냥 재밌어, 얼굴만 봐. 치트키야. 어, 진짜. 너 이걸로 썸네일이라도 하나 찍어놔라. 대기하면. 어, 진짜 대기.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은 아, 그걸로 해서 사람들 더 많이 알았어. 것 같긴 해. 아 머리 그냥 난 안 밀어도 상관없어. 밀어도 어. 상관없고. 어, 안 염두환 존나 웃기네. 염두환이라고. 어. 자, 아 자르지 말라고요? 아, 일단 알겠습니다. 그래, 자르지 마. 어. 일단 솔직히 말할게요. 금요일은 이미 컨텐츠 할 거거든요. 저 약킹 할 거거든요. 아 원래 계획하고 있었어. 금요일은 나 전화 번호 따기 그 야방 할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자 어떨지 나도 예전에 그 저기 맥킴이랑 했잖아. 뭐, 아 많이 했었죠. 뭐 혼자도 하고 지코형이랑도 하고. 어. 금요일은 또 근데 강남이 또 사람 많더라고 금요일에. 콜라를 되게 다 많이 드시네. 더 갖다 드려도 될까요? 아 괜찮아 괜찮아. 예. 아, 나 가발 쓰고 하라고? 오케이. 가발 쓰고 해야겠다. 그래. 그리고 번도 딴 다음에, 네, 고마워요. 어, 이러고. 아이돌 머리 좀. 어, 아이돌. 어, 오케이. 가발 쓰고 할게요. 아, 진짜 인정. 어, 예. 나, 엄청 오랜만에 약행하는 거지. 아,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좀 보기 좋지 않나요? 아, 좋죠. 예. 근데 우리 BJ는 이건 알고 있었어. 근데 상황이 좀 안 맞고, 맞아. 나도 솔직히 좀 보라도 많이 안 하고 이러니까. 어. 사실 또 멘탈 나가 있을 때 연락하기에 또 그래. 맞아. 괜히 막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더 상처받을까봐. 그러니까. 누나는 멘탈 나간 적 없어? 그냥 멘탈 고성이 때 이후로? 많이 누나 멘탈 아니, 약해. 아니 나는 항상 나가지. 왜? 멘탈 약해. 왜 나가?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없을 적에는 멘탈이 나가지. 맞다. 누나랑 나랑 처음에 이렇게 좀 가까워지게 된 계기도 그 지금 아프리카에서 영종당한 친구인데 네. 그 세자라고 있어요. 알죠 알죠 알죠. 부천연아. 그 친구가 이제 누나 방을 탐방을 갔었는데 굉장히 좀 예의 없게 굉장히 무례하게 군 거야. 그래가지고 그, 누나 나 몰랐네? 그 밥상 차려놓고 너 괜히 세자한테 욕했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가 너 예전에 신태일한테 욕 처먹었던 것처럼 욕 처먹는다. 아 진짜? 아니야 지금, 미안해. 지금은 나 세자랑 친해요. 나 지금은 세자랑 지금은 이제 친해졌는데 나이 나보다 어릴 거 아니야. 어 그치. 근데 좀 무례하게 군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내가 보면서도 좀 불쌍하더라고. 칠칠 짜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너무 구질구질하게 아 그러니까 돈가스 딱 먹으려고 하는데 세자가 어땠는지 알아? 뭐라고 하셨는데 돈가스 먹는데 지가 뭔데? 지가 메이저야 뭐야? 사람들이 뭐라고 채팅쳤냐면 아 세자 1000달이 넘는데 나 그때 한 100명 보고 있었는데 100달이가 1000달이 세자 왔는데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? 다리수가 고만고만한데 그 상태에서 누나가 좀 더 낫다고 거기서 야지를 준 거야.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고 전혀 그렇죠.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누나는 이제 친해지려고 그냥 드립으로 아 뭐 들어왔는데 그래도 10개가 뭐야 100개는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팬가입을 아예 안 했어. 팬가입을 안 했어? 비자이면 팬가입 정확하게 기억하네. 얘기해야죠. 존나 빡쳤었나 보다. 개빡치지. 그러니까 건빵인데 뭐 저 BJ인데 저 컨텐츠 뭐 초대해도 되나요? 그래서 아 BJ시면은 팬가입은 그래도 10개라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막 아씨 이거 봐. 걔는 건달 컨셉이라서 지가 뭐라고 뭐 지 뭐 최군 K 뭐 그 사람이랑 뭐 합방한다고 뭐 따리스 봐요. 나 지금 막 이래. 아 근데 그 사람 아 건드리면 안 되겠다. 멘트가 존나 세다. 와 멘트 또라이급이네.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영정당했어 근데?
어, 영종 당했지. 내가 그걸 봤지. 어, 그래가지고 어. 이제 누나한테 위로한답시고 카톡으로 어. 누나 그냥 냅둬 그 새끼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누나 좀 위로해줬었지. 어. 근데 나중에 풀었어. 그래서 걔가 너무 사석에서 깍듯한 거야. 누나 사실은 수사관 때부터 팬이었다고. 그래. 자기 보성이 팬이라고. 아 컨셉지라는 게 약간 어. 이제 좀 그런... 과도하다 보면 이제 그 남한테 나보고 방송 배운 거야? 또 나야? 하긴. 어, 아, 자, 어, 자, 온 거 같다. 자, 메이저 이제 내보내고 여러분들. 어 왔다 왔다 드디어 그녀 유튜브 600만에 그녀 왔다. 와 왔어? 저, 600만? 600만까지 나왔어? 올라갔어? 300만에서 올라간 거 아니야? 두 영상 합치면 1000만이래. 어, 아니, 보, 아니, 보, 아니 잠깐만 일단 보고 일단 오면 일단 영상을 틀게요 여러분들. 나는 그거 어. 했으면 좋겠어. 네. 둘이서 댓글 읽기. 아 어, 그거 재밌겠다. 내가 옆에서 읽어줄게. 아 인정 인정. 내가, 아, 내가 좀 보고 나 솔직히 말할게. 나 어. 그거 영상 그냥 보다 껐어. 나도 이제 내가 술창이 너무 극혐이어서 형이 한번 그럼 영상 댓글 한번 읽어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오케이. 그걸로 컨텐츠 어, 가자. 영상 댓글 내가 읽어줄게. 어. 컨텐츠 나왔네. 어. 나 진짜 일단 댓글은 안 봤거든. 어. 보지 말라고 해서. 누나 그 영상 뭔지 알아? 응 알아. 근데 나 이제 할 거 없어. 나 가야. 아 누나 뭐라는 거야. 누나 왜 자꾸 누나 어. 그거 너무 저기야. 누나 근데 갈라면 빨리 가. 갈라면 빨리 가고 아니면 그냥 남아 있고. 자 차유님 근데 차유님이 뭐, 뭐 하시는 방제 받고 여비제 아프리카 역캠 시원이 친구 어 방제 바꾸고 안녕하세요 오빠 머리 깎았어 차유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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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먼 길 와갖고 방제 보상 어 식탁 치우자 어 여러분들 식탁 뒤로 하고 예 차유 밥은 먹었어? 네 괜찮아요. 어 근데 네 괜찮아 하시는데 음식 꼬라지면 약간 어 이거 아니, 먹으면 아니, 안 아니, 되겠다. 아니, 아니 근데 그건 그래요. 예. 아니요. 오 실제로 보니까 진짜 미인이시네. 마스크를 하셨는데도 이게 딱 미모가 나오시네. 실제로 보니까 더 훨씬 날씬하신 것 같아요. 아 저요? 아니에요 이거 아. 벗겨보면 되게 빙산처럼 이만한 게 있어요. 이만한 게. 어 이제 예. 여기 와서 하고 어 여러분들 차유. 그 아시죠? 연보성 너도 그거 유튜브 올라가는 거 알아? 뭐요? 우리 영상? 어 엄청 많지 않아요? 오빠 무슨 영상 얘기하시는 거지? 아 그거 모르나 보네. 나랑 너랑 그 내가 너 이제 가지 말라고 포옹 했던 거 어떤 애가 올렸어. 네. 근데 조회수가 그게 두 개 합쳐서 뭐 500만이라고 하더라고. 500만? 벌써?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사실 그 유튜브 스타가 되는 바람에 600만이면 사실 여러분들 웬만한 아이돌 뮤직비디오급이거든요. 대박이야. 예. 근데 그게 어쩌다 그렇게 많이 아 그니까 그게 술 먹방 어. 하다가 이제 차유가 이제 가는 거야.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일단 만취였어 솔직히. 그날 탑이 그날이었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안 놔준 거야. 호응을 너무 세게 하고 안 놔줘갖고 애들이 너무 심하다. 이제 그렇게 된 거죠. 그때 좀 어땠나요? 어? 심정이? 오빠 머리 왜 그래요? 머리 오빠 원래 아, 진짜. 머리 왜 그래요? 이게 오빠 원래 전래 정상이야. 이제 어. 새롭게 태어나겠다고. 새롭게 태어났어. 나카무라 염이라고. 어, 예. 아 우리 또 어, 아유, 감사합니다. 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형님 또 감사하고요. 어 그럼 그 영상을 못 보신 거예요? 다 보긴 본 것 같아요. 그 영상 건데. 봤을 때 솔직히 심정이 어땠어? 어, 나 이 정도는 아닌데. 댓글도 분명히 오셨을 텐데. 그랬나? 아니면 아, 이 새끼 터질 거 터졌다. 아 터질 거 터졌다. 어,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. 저는. 사랑해 형. 팬분들이 대단히 잘 어울린다. 좀 그러시니까 사실 댓글도 안 봤어요. 저는. 진짜.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제 약간 좀 쿨하게 좀 받아들이셨는데 뭐 어쨌건 보성이 사과도 했고 네네. 당사자들끼리는 이제 괜찮은 건데 어.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제3자 그 새끼 저 이후락이라고 후락이 후락이가 올렸어요. 예. 그 채널 주인장이 후락이라는 분인데 어, 되, 좀 모쪼록 빨리 아니지 어, 그, 어, 모쪼록 빨리 좀 내려주세요 이제 후락이가 뭐 근데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하면 되는 거래요. 아니 아니야 내가 하면 될걸? 나도 신고는 해놨어 이미. 너는 괜찮을 것 같고 저작권 당사자가 신고하면은 내려주죠. 네, 내려주죠. 예. 아니 나 있으니까. 솔직히 말할게. 나 그래서 그때 그 일 있고 거울 치료했어요. 아 이제 술 개처럼 먹지 말자. 정말로 아 진짜 너가 나를 바꾼 거야 채우야. 아 정말 이제 만취되지 말자 보성아. 여자한테 조심하자.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로. 근데 나 같으면은. 뭔가 한 번 더 해서 조회수 1000만을 한번 노려보는 거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. 아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었어. 아 근데
저 막 그런 생각을 했죠. 이렇게 600만이지만 물론 나쁜 의미로 좀 600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600만 명이 본 거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나를 좀 알리는 계기가 이제 안 좋은 계기. 아니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도 아니 아니 맞잖아요. 헐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도 아, 역시 연보성. 어떻게 보면은 그 잭스 비디오로 엄청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. 그래서 나도 아 이거를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거 대박 나겠다. 600만 명이 봤으니까. 그래서 염차유랑 뭐 이렇게 해서 차유랑 뭔가 재밌는 거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야 아니면 네. 600만의 그녀와 다시 술먹방 있습니다. 해서. 아마 저도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죠. 치료 다 됐다. 괜찮네. 아 근데 나 솔직히 영상 한번 이제 볼게요. 근데 네. 너무 제가 극혐이에요. 나 진짜로. 저는 근데 상관없어요.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. 제가 그러니까 실례일 수 있는데 네. 제가 여자라서 이제 다른 이제 여성분들이 네, 네. 그럴 수 있지만. 근데 사실 남성분들이 저한테 많이 쪽지가 왔었어요. 아 괜찮냐? 근데 이게 위로성에. 아니요. 그러면 신고를 빨리 신고해라.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이거 조회수가 진짜 시가 삼백. 야 이 새끼 이우락 이우락 이러고 이우락 한번 쳐. 근데 아니 그 채널명으로 또 이분이 나오는데 이우락 씨가 김종필 이우락 이인자 이건가? 아 얘 얘인가? 맞아. 와 이 친구 정말. 근데 5초야? 와. 그럼 아마 형이 한번 클릭해봐. 나 진짜 내 차마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영상을 두 개나 같은 걸 올렸네. 뭐 5초짜리 한번 볼까요? 네. 5초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왜 100... 왜 이게 250만이야 씨발! 야 이거는 야 이거 뭐 냄새는 잠깐 야, 이거는 언니, 얘기해야 돼. 한번 들어볼게. 야 이렇게 안 왔어. 잠깐 전체 화면 해봐. 네네네. 전체 화면. 캠 이걸로 소통으로. 소통으로. 아 이제 너무 말도 잘. 이게 이렇게 안 왔단 말이야. 내가 너랑 안 왔어.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면 돼. 왜 여기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나요? 그거에 그리고, 대한 해명하세요. 아 제가요? 냄새를 왜 맡았는지. 이거 사실 제 3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냄새 꼬여갖고 아니 장난이고요. 제 잘못했습니다. 예. 냄새를 제 3자로서 봤을 때 네. 이거 같아. 이거 5초짜리는 왜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? 네. 사실 정확하게 맞네. 표정을 보세요. 예, 이 음흉하고 개성치레한 눈깔. 아 인정. 자 봐봐요. 왜냐면 이제 유튜브 친구들은 사실 순수해요. 아시죠? 본인도 순수하지만 유튜브 친구들 많이 순수합니다. 예. 눈깔 보시고 눈깔이? 예, 이빨도 보시면 약간 좀 눈이 초점이 흐트러져 있고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. 동태 눈깔이라고 하죠, 흔히요. 근데 입은 웃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무섭게 볼 수도 있다. 그렇죠. 약간 조커 같은 느낌입니다. 분석이 정확하시네. 예. 약간 그 느낌이라서 하면서 형이 왜 코 박았어? 자, 왜 코 박았어? 아, 근데 얘가 솔직히 말할게. 왜 향수 못 써? 향기가 미쳤어. 이거는 그래서 전 진짜 군대가 미쳤어. 제가, 잘못했지만. 네, 제가 정말 죄송한 것 같아. 아니야. 너가 죄송한 누나, 없지. 누나 잠깐. 너무 향기가 안을 때 보통 안는다 치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데 누나 고생했어 이렇게 하고 가는데 도닥여 주는데 보성이는 이렇게 들어가. 봐봐. 아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어. 개소리야. 이렇게 들어갔어. 말도 안 들어갔어.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갈 때 봐봐.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다시 와봐. 이거랑은 달라.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들어갔다. 야 봐봐. 느낌은 알지. 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여자들이 허리에 어떤 그런 민감해요. 민감한데 차윤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랬을 거야. 사실 그때 뭐 후드티 이렇게 입고 왔는데 슥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야 냄새 맡아봐. 냄새 그치, 맡는 그치. 척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? 바로 코를 또 바로 박아요. 코를 바로 박아요. 야 더러! 맞아. 진짜. 아 미안해. 아 진짜. 빨리 사과해. 아 미안해. 설아. 지금 정신 못 차는 게 향기가 미쳤다 그러잖아. 뭐 영화 향수야? 아 진짜 그 있잖아 향기에 미쳐가지고 자, 이 영상은 하이라이트가 아니야. 두 번째 영상이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.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네, 100, 이게 몇 만이죠? 이게 200 몇만으로 좀 늘어났고 13초짜리가 좀 극혐이.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이거죠. 와. 아 또 와. 아, 나 진짜 향기 안 되겠다. 또 코 막았어 진짜. 와 잠깐만. 근데 이때 뭐라고 하셨었죠? 씨발 오빠 잠깐만이라고 하셨었나요? 후라가 미안하다 잘못 뭐라고? 아니, 뭐라? 잘못
근데 저는 진짜 사실 제가 만약에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막 신고하고 보성 오빠 지금 자리에도 안 왔을 거예요. 진짜로. 그렇지. 신고하고 난리가 났겠죠. 근데 저는 사실 살려줘라 그랬다고요? 그러니까 살려줘. 왜냐면 머리가 없어 씨발. 아니 왜냐면 저희의 이제 그걸 다 너무 취했고 저도 이미 취했고 오빠는 더 취해 있었고 근데 이제 여자가 사실 남자의 힘을 못 이겨요. 그렇죠. 저도 힘이 진짜 센데 이제 그 술이 취하면 이제 맞아, 그 맞아.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제 팬티와 뭐 이런 게 다 보일까봐 이제 넘어질까봐 이제 아 이때 좀 의상이 약간 네네. 짧게 입고 계셨네. 짧게 입고 계셨네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. 여러분 진짜로. 아니 영상 계속 봐. 여기서 아이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더라고. 좀 더 볼게요. 자 자리를 들었대 내가. 첫 번째 포인트가 벌써 포인트 아니 포인트 말해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. 네. 제가 프로파일러입니다. 아, 네, 프로파일러예요. 네. 자 시청자분들이랑 자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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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세요. 아, 표정이 씨 아니 시청자분들이랑 아이 컨택 한번 해요.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요. 너네 보고 있지? 봐 이렇게 보는 거죠. 이해가죠 여러분들. 너네 보고 있지? 그렇지.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. 이렇게 하다가 보세요. 보고 있지.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. 진짜 다 그런 의미였어요. 그쵸 그쵸. 예, 예, 예. 예. 진짜 다행인 거 이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잘 봤다는 거. 마블 합의를. 왜냐면 그럴 수가 있어요. 아, 예. 이제 차현님도 집에 가서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감정이 살짝이라도 올라오면 그치. 그 상태에서 DM을 보게 된다. 바로 경찰서 갑니다. 맞아. 진짜 조심해야 돼. 진짜 맞아. 맞아. 은인이야. 맞아. 진짜 감사합니다. 범죄 이력 남지 않게 해준 은인이야. 진짜 착하시다.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심해야 돼요. 고성기 술 조심하시고. 네 이제 술 진짜 저 그리고 이제 네. 키포인트가 날온대요. 이제 네네네. 다리를 자, 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니 잠깐만. 아 잠깐만요. 잠깐만 잠깐만요 하는데 아야 뭐가 뭐야 와 근데 좀 보성아 이런 말해도 돼? 아야 눈이 무섭다 너. 아 잠깐만 얘 지금 흰자가 없어지고 검은 자로 가득 차지 않아? 맞지 그 영화 악마 그런 거 볼 때 약간 사탄의 씨인 거 악마 볼 때 흰자가 없어지고 검은 자로 꽉 차 눈이 초점이 없잖아. 아야 뭐가 이거 봐. 진짜 내 표정을 아.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네. 영상은 봤어요. 근데 진짜 너무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제 술 먹고 조심하고 이제 동태놓고 안 보였는데 한번 그럼 코트님이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? 자 제가 그러면은 댓글 네.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부금 같은 거 하나 있나 보고 잔잔한 부금 같은 잔잔한 거? 잔잔한 부금이요? 예. 잠깐만 잔잔한 부금 아 그럼 뭐 댓글로 그냥 이렇게 볼게요. 저거 게임으로 한 다음에 네. 자 일단은 이우락씨가 이 영상을 올린 이우락씨가 이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댓글을요? 댓글 고정 그리고 하트를 누를 수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럼 그 댓글 쪽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시선이 쏠리겠죠. 그죠? 네 가장 그 이우락 씨가 고정한 댓글 볼게요. 사실 이분은 연보성 씨 아주 안티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보성님 시아준 스님이 의형제라고 방송에서 매일 말씀하시는데 행실이 좀 그렇네요. 약간 변한 게 없으시네요. 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시아준 씨를 이거는 너무 좀 애바한 것 같아요. 솔직히 시아준 씨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형, 전 그건 열받더라고. 갑자기 준수 형 얘기 나오는 거 제 행실로 욕할 수 있는데 준수 형 얘기 나오는 거 좀 그게 좀 근데 보성 씨도 조심하긴 해야 돼. 아 조심해야죠. 왜냐면 주위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면 내가 사고를 안 쳐야 되는 거잖아. 맞아. 네. 화면, 자 하나 화면을 우리 걸 아 우리 걸 좀 화면 보여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화면 조금 보여드리고 네. 자기가 조금 조용한 화면으로. 그건 염박이다. 예, 지가 이래놓고 고소드립 치는 BJ는 박제당아야 싸다라고 얘기했는데, 저기 보성 씨 고소드립 쳤나요? 고소드립이요 저 사람. 아, 그러니까 후락이 고소한다고 했죠. 아 이후락을 고소한다는 거 아니면은 이후락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안 좋은 반응을 고소하겠다라는 거. 아니야 이후락. 만약에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고소한다 그랬으면 진짜 개새끼죠. 아 그건 아니죠. 예. 아 저도 알죠. 예. 그 정도로 파렴치한은 아닙니다. 예. 아무튼 막 그래요. 네. 이우락 씨 그리고 또 이게 정렬 기준 인기 댓글. 잘 보네. 확실히. 네. 아프리카 보라 남 BJ 유튜브에서 지랄해봐야 아무 소용 없음. 세야 지금. 이건 좀 이런 거 넘어갈게요. 넘어가. 남자가 남자 눈빛 위험하다고 하는 건 진짜다. 윤종 씨가 얘기했나요? 윤종 씨가 정윤종이요. 그랬나 보네요.
여자가 거절한테 끝까지 안 놓고 얼굴 파묻네. 진짜 개더럽다 씨발. 이거 진짜 뒤에 땀 세 개 붙였거든요. 이거 진짜, 아, 진짜 정말 역겹다라는 건데. 미안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눈빛이 변하네. 근데 진짜 나 같은 남자로서 역겹다. 자기 관리도 안 하고. 예. 여자가 생기겠지 않은 저런 찐따놈들 진짜 한남 소리 들어도 할 남자의 수치다. 아 이거 굉장히 근데 좀 아우 너무 근데 상처받겠다. 근데 보성 씨가 이거 안 보길 잘했네. 어 하나 더. 군대에서 폐급 중 탑 폐급이었는데 사회도 별반 다른 건 없어 보이는군. 이건 보성 씨 군대 생활 잘하지 않았나요? 아 그 아 진짜 조만간 군대 애들 증인이 옵니다. 아, 5월에 군인, 산증인들이 오니까 군대 특집 할 거예요 여러분들. 거기서 뭐 이제 들어보세요. 대부분은 네. 아 근데 이거 좀 약간 보성 씨한테 좀 네. 아, 가슴에 박히는데 아, 괜찮습니다. 한때 잘 나갔던 프로게이머 연보성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하수구 인생을 살고 있나 그것이 알고 싶다. 자, 그 밑에 댓글 좋아요 1400개 올라갔습니다. 어, 예, 예, 예. 똥 맞은 태국 거지 느낌. 진짜. 아, 태국 거지 느낌. 아, 그리고 이제 805개. 네. 방송하면 집이랑 룸이랑 헷갈리는 거냐? 예, 룸이 사실 방이죠. 예. 룸. 같은 룸은 맞죠? 어, 맞죠, 맞죠. 예, 같은 룸 맞으니까. 어, 예. 방음부스 룸. 어. 예. 어, 저, 아, 댓글들이 뭐 요 정도까지만 네.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정말 맞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는 저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정말로 술에 먹히지 않는 비제가 돼야죠, 진짜로. 차유한테도 좀 미안하고 사실. 맞아 맞아. 정말로. 네. 어. 근데 차유 씨가 또 이렇게 잘 받아주셔가지고, 네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. 네, 나 앞으로도 보성 씨랑 또 같이 방송하시면 또 네, 좋겠네요. 아, 진짜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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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네. 5월에 염차 1대1 술 먹방을 하는 거야? 5월 생일이야? 네. 아 진짜로. 아 진짜로. 생일 선물 간다. 큰 거 간다. 예. 어, 몇일 며칠인데? 저는 마지막 30일. 아 오케이. 어 알았어. 최고다 연보는 뭐야? 최고다. 아니, 아 진짜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. 정말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하는 걸 원했어. 왜냐면 또 우리 저 유튜브도 있고 핫쌤 나랑 호티형 약간 이런 거 있었고 여러분들 오늘 진짜. 다시 태어나겠습니다. 술적으로나 그래, 방송적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5월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네. 응원해 주시고 우리 방송 여기까지 딱 하고 한 번씩 뭐 어, 인사하고 네. 차유 씨부터 오늘 네, 그래도 오늘 잠깐 왔지만 너무 빨리 오빠 지금 몇 분 한 거지? 어, 잠깐! 아, 알았다! 컷이야! 알았다! 차유 씨는 몇 분 컷이야? 더 하고 싶은 거야. 아, 얘기 좀 더 하고 네, 두 분이 벌써 그러면은 어. 저희가 좀 빨리 빠지고 그래, 두 분이서 어, 하시는 그러니까 거 어때요? 두 분이서 해요. 어, 아 차유 아니 저는 다 좋아요. 아 잘 괜찮으세요? 아, 예. 어. 아, 또 이게 제2의 또 그 사태를 만들면 아, 끝나고 그러니까 한 잔에 또 차려야죠. 이 사람 5분하고 빠졌어요. 네. 예, 이 사람 5분하고 아, 빠졌어요.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 차유랑 또 다음에 또 1대1로 할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네. 아니 나 차유 내가 데려다 우리가 매니저 있으니까 데려다 주면 딱 되잖아 누나랑 같이 어 나도? 어 당연하지 어 변했다 와 아, 진짜로. 변했다 맞죠 데려다 주면 와, 되잖아 형 못 타고 갔어 형 데려다 줄게 아 난 택시 타고 가야 돼 아 진짜? 어, 택시 타고 가는 게 맞아요 어 아 데려다 집에 가서 방송해야 되니까 아 네 술상편은 예. 여러분 다음 기회에 우리 또 술 먹을 기회에 분명히 만날 거란 말이야 코트 형도 그렇고 하스나도 그렇고 그때 술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차유랑 사실 그리고 복귀 방송이 여러분들 길어지게 맞아. 되면 어, 맞아 맞아 아무래도 다음 날 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또 방송을 위해서 보성이 또 이렇게 컨디션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자 뭐 그럼 차유님 이렇게 또 보성이랑 또 예전에 좀 약간 좀 껄끄러 일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뭐 보성이를 일학 스타로 만들어줘 맞아 예 고마워 나 솔직히 아, 유튜브 어. 10만 달이었고 아유. 몇백만 넘은 거 처음이야 그래 나한테는 진짜. 어, 진짜 아이고 아 우리 누야 감사합니다 우리, 어, 처음 아이고 어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우리 더스트 또 고마워 더스트 이제 고라 할게 어 뭐 너한테 히딩크야 진짜 어떻게 보면 아, 진짜로 맞아 나한테 어떻게 솔직히 안 좋은 의미지만 어. 그래도 나한테 500만을 선물해준 차유한테 앞으로 진짜 잘하게 했습니다 그래 잘해야 돼 네, 웃는 자가 인류야 아, 500만 명을 봤잖아요. 어, 근데 후라가 예. 좀 연락은 받고. 어, 후라가 어, 어. 누나 한번. 예. 아, 어, 저는 어,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저 이제 보성이한테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 이제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어. 아, 그럼 뭐 저는 사실 또 주인공. 네, 사실 네. 보성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저는 맞아요. 사실은 그랬었고 네. 이제 보성이가 이제 시청자 수 많을 때만 항상 만달이 찍을 때만 나한테 코트 개새끼 씹새끼 이래가지고 아니 진짜 아니지 진짜 이건 너무
밖에 없더라고. 사실 그래 자기 개인 방송할 때 아 코트 형이랑 잘 풀었는데 그런 거 봐요. 근데 다음날에 합방할 때는 만 달이 딱 넘는 거 확인하고 코트 씹새끼 이러면서 아니야 뭐 아 너 초등이야? 뭐 개소리하고 있어. 너랑 평행이로 알았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진짜로 보성이가 이렇게 또 머리도 밀고 진짜 5월달부터 보라에서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저는 기대가 되고 네. 앞으로도 보성이랑 저랑 또 좋은 케미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,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 내일 여러분들 낮에 오겠습니다. 공지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네. 또 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들 안녕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럼 집에 가서 방송 킬게요. 오, 또 가서 방송해요? 10시간 해야 돼. 진짜? 오케이.